엠천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네, 엠천구 쉐보레 보시게 되면 밴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이 있는데, 이렇게 와 까만 콜라주 문양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와닿는 그런 제품이네요. 보시게 되면은 이 번호판도 네, 미군의 실제 번호판하고 동일하게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전 세계 미니카들을 한 자리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TV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미니카를 리뷰해 보도록 해볼 거냐면, 여기 옆에 보시면은 그린라이트 바탈리온 시리즈 2 제품들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JKM에서 출시하게 된 MB3 밀리터리 트럭들 중에서 이제 디지털 무늬로 이렇게 출시하게 된 제품들, 신제품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멋진 미니카들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보게 될 제품은 그린라이트에서 이번에 바탈리온 시리즈 2로 출시하게 된, 네, 1985년도 쉐보레 M1009 COCB 미국 군대에서 쓰고 있는 US Army 해가지고 미국 군대에서 쓰고 있는 미군용 차량이고요. 그다음에 1985년도 쉐보레 M1008 네, COCB, US Army Military Police 해가지고, 네, 미국 헌병대에서 네, 사용하고 있는 픽업트럭,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이렇게 세 대를 네, 구매하게 돼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짠,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네, M1009 쉐보레 보시게 되면 밴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이 있는데, 이렇게 와 까만 콜라주 문양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와닿는 그런 제품이네요. 보시게 되면은 이 번호판도 네, 미군의 실제 번호판하고 동일하게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백라이트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풀 메탈이라서 상당히 무게감이 네, 좋은 미니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형 자체는 X파일에 나왔었던 네, 고 시라벨하고 이제 똑같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밀리터리 문양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네,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매우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요. 주한미군이라든지 이런 미군 기지에서도 실제로 많이 목격되고 있고 네, 사용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디오라마를 연출하거나 또 그런 테마를 수집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미니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부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네, 뒤에가 열리게 되어 있고요. 스페어 타이어 표현도 되어 있고, 안쪽에 실내 디테일도 예쁘게 표현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만나보게 될 제품이 이제 쉐보레 M1008 해가지고 네, 미군에 있는 밀리터리 폴리스에서 헌병 차대 차량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게 되면은 네, 미군이 픽업트럭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쓰는 편인데,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테마 같은 것들도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준 부분이고, 이 카모플라주 문양이 요 앞서서 설명드렸었던 네, M1009 제품하고도 잘 어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다양한 콜라주 문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소장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만나보게 될 미니카는 JKM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하게 된 MB3 네, 군용 트럭의 모습이고요. 보시게 되면 이전하고 다르게 네, 디지털 무늬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네, 그런 미니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네, 사막 색깔하고 그리고 국방색에서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제품은 같은 금형이지만 네, 다른 디자인으로 또 출시하게 될 제품이고요. 자, 한번 네,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짜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와, 역시나 형, 이번에 봐도 정말 거대한 형체의 이런 중국 제품도 정말 예쁘게 잘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디지털 무늬, 디지털 무늬가 들어가서 더 중국군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쪽에 클리어 파츠, 그리고 이 잠자리 모양의 이 자동차 회사의 로고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바퀴 휠편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예전에는 검정색 바퀴로만 이렇게 되어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도색이 되어서 이렇게 예쁘게 카모 컬러즈 무늬하고 디지털 무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닥 부분도 보시게 되면 1:64 스케일로 정확하게 굉장히 디테일하면서도 트럭의 특징들을 정말 잘 만들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옆에 부분 보시게 되면은 사막 문양이지만 여기 또 디지털 무늬가 적용되어 있는 그런 군용 트럭의 모습입니다.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바퀴 휠 표현도 도색이 예쁘게 되어 있고, 그 앞쪽 부분에 이렇게 헤드라이트 표현하고, 그다음에 사이드 미러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예전에 출시됐던 제품들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디지털 무늬가 적용되어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한 게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디테일한 게 만들어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금형이지만 같은 금형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디지털 무늬로 해가지고 제품으로 또 새롭게 출시한 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사막 버전도 이렇게 디지털 무늬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확실히 디지털 무늬가 되어 있는 트럭이 좀더 군용 트럭 같은 느낌하고, 이런 현대적인 밀리터리의 이런 패턴적인 것들이 잘 적용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해서 미니카 TV하고 함께 MB3 군용 트럭 JKM에서 새롭게 이제 리뉴얼돼서 출시하게 된 밀리터리 문양의 군용 트럭도 만나봤고요. 그다음에 그린라이트의 바탈리온 시리즈 2에서 나왔었던 이 제품, 아주 아쉬웠던 제품인데 구하게 돼서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을 리뷰하는 미니카 TV 리뷰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